항상 취득세, 재산세. 자, 오늘은 이제 양도소득세를 3시간 동안 하자고요. 양도소득세. 자, 몇 페이지예요? 156페이지. 자, 양도소득세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양도소득세 나와 있다. 그럼 첫 번째 양도소득세는 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납세, 의무자와 뭐를 나눠야 돼요? 납세지를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납세지. 자, 한 장짜리에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꼭대기. 한 장짜리에 1조 꼭대기. 자, 국세 오른쪽 꼭대기. 자, 양도세는 국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납세지죠.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고 괄호 비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부동산 소재지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뭐다? 주소지를 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칸 납세의무자 나와 있죠? 자, 양도세 두 번째 칸. 자, 거주자가 팔았다. 거주자는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하죠? 단,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돼요? 5년이 꼭 붙어야 돼요. 4년까지는 과세를 안 합니다. 5년 제척기간이 시작된다고요. 두 번째 건 찾았어요? 그리고 비거주자가 국내 거를 팔았을 때는 납세할 의무가 있죠? 그러나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비거주자 국외는 없어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가자고요. 156쪽. 1번. 이거는 별표시 반드시 알아야 돼요. 1번 별표시 156쪽. 1. 소득세법상 양도세, 납세, 의무자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1.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다? 국내. 그럼 국내법에 의해서 거주자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2번.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어요? 국외.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5년이 붙어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은 비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다? 국외.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면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납세할 의무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맞고, 자, 4번. 이번에는 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팔았죠?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세지. 그럼 거주자는 어디에다 세금을 낸다? 국내 주소지. 왜 틀렸어요? 국외 주소지가 틀린 거예요. 국내 주소지. 자, 그 다음 5번은 비거주자가 국내 거를 팔았네. 그럼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죠? 그래서 주소지를 쓸 수가 없다. 부동산 소재지라고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절대로 주소지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이제 양도소득세네요. 부동산 등을 양도가 뭐다? 양도의 정의는 뭐다? 등기등록을 안 따진다. 등기등록을 안 따지고 사실상 반드시 무슨 이전이다? 유상 이전을 양도로 한다. 그럼 양도는 사업성이 없는 거죠?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유과세라 그래요.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불유과세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오른쪽 02번을 한번 보자고요. 양도의 개념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양도세는 유통과세죠? 이전 받고 이전시킬 때 과세하는 세금을 우리는 유통세라 그래요. 자, 그 다음 양도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반드시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뭐가 들어간다? 유상. 유상만 들어가요. 그리고 3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을 안 해요.
구분하여 과세해야 한다. 양도세 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양도세 따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자, 그 다음 4번은 양도소득세는 열거된 자산을 양도한다. 열거된 것만 일명 부부주기곱화가 있죠. 열거된 거. 자, 그 다음 5번은 양도세는 원칙이 뭐다? 누진세율이에요. 합산하니까.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때는 양도세도 합산한다고요. 1월 달에 땅 팔고 2월 달에 땅 팔면 누진세율은 합산해요. 합산하니까 원칙이 누진세율. 그러나 투기 방지를 위해서 무슨 세율도 같이 쓴다? 비례세율. 40, 50, 60, 70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설명했고, 자, 그 다음 양도세는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을 정리가 딱 돼야 양도소득세를 할 수 있네요. 자, 오른쪽 한 장짜리 꼭대기 나왔네. 오른쪽. 자, 양도세 과세 대상 찍혀 있어요. 오른쪽에 약자로 찍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부동산.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부동산 상의 권리. 권리도 투기 목적은 양도세요.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지상권, 하나는 전세권, 임차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권이에요. 채권이므로 임차권은 국내 거는 뭐가 돼야 된다? 등기. 그러나 등기가 된 것만. 자,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뭐가 있다? 취득권리. 취득권리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기타 자산.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주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파생상품. 그럼 기타 자산은 원래 네 개죠? 출제되는 거는 두 개만 출제돼요. 거기 기타 자산. 자, 주식이잖아. 어떤 주식? 과다 보유 법인 주식. 그래서 주식으로 안 보고 부동산이 많은 법인이니까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한다. 기타 자산이에요. 그래야 세금이 나온다.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1번, 2번. 영업권은 반드시 어떻게 가야 돼? 함께. 그 다음 각종 이용권, 회원권. 많죠? 주식 형태 회원권도 들어간다. 그래서 기타 자산은 유리한 조건 또는 배타적. 유리한 조건, 배타적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기타 자산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기타 자산까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몇 호 자산이다? 2호. 주식은 따로 계산합니다. 2호. 파생도 3호.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항상 1호, 1호 자산은 기타 자산까지다.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손해 날 수도 있고 이익 날 수도 있죠? 더하기 빼기 한다. 막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1호 따로, 2호 따로, 3호 따로. 항상 1호는 기타 자산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등기 대상. 자, 등기 대상은 토지 건물 등기할 수 있죠? 지상권, 전세권도 등기 대상이에요. 취득 권리는 잔금이 안 끝나니까 등기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 기타 자산도 등기 대상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등기 대상은 부동산과 사용 권리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미등기 70%는 유예만 쓴다고요. 밑에는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미등기 불문하여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팔아야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구분해요?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연결을 지켜야 돼요. 자, 일단은 한 장짜리 보라고요. 제일 밑에. 한 장짜리 제일 아래. 잠깐, 한 장짜리가 이견만 되면은 이론 필요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세법은 이론이 필요 없다. 이게 60점짜리예요. 이론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머리 아프잖아요. 딸이 따로, 이론 따로 하면 15장이에요. 이걸 압축해 놓은 거예요. 모르면 요약집 보고. 자, 밑에 두 번째 칸. 양도란 사실상 유상 이전이죠? 옆에 적어요. 뭐를 안 따진다?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 실질로 따져요. 자, 그 다음 이제 매매, 공경매, 수용 다 양도죠? 그리고 교환도 양도다. 현물 출자는 왜 양도다? 주식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했다. 그 다음 대물 변제는 양도죠?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잖아. 대표적으로 뭐다? 이혼, 위자료. 위자료는 대물변제, 대물변제. 그 다음 부담부 증여는 반드시 알아야 돼. 부담부 증여.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딱 나누면 답이죠. 이렇게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 이렇게.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증여자. 수증자는 뭐를 내는 거예요? 증여로 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는 거라고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다. 10억짜리를 증여하는데 이거 채무죠? 3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럼 부담부 증여는 어떻게 판 걸로 본다? 10억짜리를 3억 받고 3억은 양도예요. 그럼 나머지 7억은 뭐다? 증여. 그러나 가족 간에 일어나죠? 가족 간에 일어날 때는 상식이다.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어요. 양도로 안 본다. 전체 10억을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입증 못하면 증여세. 그러나 이해도 입증하죠? 채무를 입증하면 항상 양도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1번과 2번을 딱 나눠야 돼요. 자, 부담부 증여. 그래서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 증여세. 그러나 6번은 배우자 직간이 뭐예요? 직간. 약자가 기억날 거 아니야? 이거 약자. 직간이. 직계존비속간. 아는 거예요? 혼자 떠드는 거예요? 지금. 양도가. 양도가 아니죠? 증여 추정. 입증 못하면 전체 증여세.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양도가 아닌 것.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본다. 위자료는 양도라 그랬죠? 그리고 1번 환지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어떨 때 양도다? 매각 시. 그 다음 양도 담보. 이거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봐. 근데 빚을 못 갚아.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 돈 대신에 물건으로만 갚는 거야? 대물변제.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채무 불이행 시. 빚을 못 갚으면 부동산으로 갚았다는 거야. 그 다음 공유권의 단순 분할이나 재분할은 5대5 양도가 아니에요. 어떨 때만 양도다? 집은 변경, 변동 4대6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효나 신탁해지는 양도가 아니죠. 그러나 적법은 계속 양도로 봐요. 적법, 무효. 그 다음 5번 그냥 교환은 양도가 아니라고요. 지적경계 변경. 법에 의해서 지적을 바로잡는 겁니다. 이런 교환은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20% 초과할 때는 과세예요. 20%까지. 내 땅이 넓어질 수도 있고 뭐다 좁아질 수도 있죠? 20%까지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6번. 공경매는 양도죠? 근데 자기가 어떻게 했다? 재취득. 그래서 재취득이란 단어가 나오면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거죠? 양도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딱 세 문제만 풀어보면 돼요. 자, 3번. 157쪽.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157. 임차권 별 하나 딱 붙이고 등기하지 않았다. 그럼 답은 1번이네. 국내 거니까 국외는 국외라고 나올 때만 국외예요. 그 다음 주택, 부동산, 전세권, 계약금, 맞죠? 지상권, 지역권은 안 들어가요. 정답은 몇 번? 1번. 만약에 이 문제가 국외라면 정답 없어요.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04번으로 들어가자고요. 158쪽, 04번.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취득권리. 5. 이 전세권, 부동산 이번에는 지대로 나왔네. 임차권 등기됐네. 지상권. 그리고 4번은 뭐다? 영업권인데 함께 가야 돼요. 단독. 단독. 단독은 양도가 아니죠. 고정자산과 함께 가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주식이에요. 주식인데 권리가 부여된 주식이다. 부동산을 유리하게 또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이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간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들어가면 무조건 기타 자산이에요.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6번으로 들어가 적어요. 자, 6번도 별 하나 딱 붙여요. 박스 처리 문제 잘 봐야 돼, 이번 시험에. 6번.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른다. 과로 잘 봐요. 국내 겁니다. 국외가 아니라 국내. 기업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은 어디에 들어가요? 양도세 대상 중에 어디에 들어가? 골프회원권은.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기타 자산. 뭐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골프장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자, 니은, 임차권, 등기된 맞네. 그리고 디귿은 취득 권리는 당연히 들어가죠? 리을 또 나왔다. 영업권. 함께가 아니라 분리. 분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전세권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도 뭐만 틀렸나요? 그럼 답은 5번 맞아요? 자, 그 다음 7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1번 영업권. 이번에는 지대로 나왔네요. 함께. 사업용 건물. 함께 제대로 나왔죠? 자,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환지처분.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에요. 환지처분 되면 지목과 지번이 바뀝니다. 언제 양도라 그랬어요? 매각시. 자, 그 다음 임차권은 등기된 지상권. 그 다음 현물 출자는 개인 입장이에요. 개인이 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거죠? 개인은 양도세, 법인은 취득세로 가요.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양도가 아니다.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네요. 자, 넘어가죠. 자, 8번. 자, 8번 별 하나 딱 붙이세요. 8번. 이제 딱 이 수강생으로 이제 압축됐어요. 딱 압축됐어요. 이제 또 변수가 있어. 내가 다 알아. 자. 160페이지 8번. 자,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양도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되네요. 기역 보류지 충당 X. 자, 니은 채권은 취득 권리는 반드시 가운데 상환차가 들어가야 돼요. 토지개발 채권 하면 틀린다고요. 상환 취득 권리. 자, 이혼 나왔다. 재산 분할 맞죠? 위자료가 아니네. X. 자, 리을 현물 출자 O. 자, 미음 누가 팔았어? 업자. 업자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에요. 뭐를 팔았다? 신축한 다가구주택.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건설업. 길게 뭐라 그래요? 주택 신축 판매업. 사업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겠네요. X. 아닌 거는 몇 번이에요? 2번. 기역. 디귿. 미음이 되겠네요? 양도가 아닌 것. 자, 그 다음 09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닌 것. 이건 뭐를 물어봐? 과세되지 아닌 것. 그거 다 양도야, 이거. 근데 양도세가 없는 것. 자, 기역. 뭐예요, 이거? 이혼 위자료. 위자료는 양도잖아. 근데 위자료를 뭘로 줬어?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으로 줬어. 양도지만 비과세. 과세를 안 해요. 그럼 위자료로 줄 때는 뭐다? 양도세를 안 물려면 2년 보유한 1주택을 주면은 양도인데 과세는 안 해요.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2년 거주가 꼭 붙어야 돼요. 아니니까 2년 보유.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공동소유. 분할한 거죠? 433으로. 그럼 갑은 취득세를 내고 을병은 감소됐죠? 지분 변동. 양도세를 물어야 돼요. 을병은. 그래서 과세한다고 을병은. 그 다음 3번은 뭐다? 교환. 대금 수수 없이 당연히 물건을 서로 바꾸는 거죠. 교환은 양도다. 자, 그 다음 4번 나왔다. 양도담보.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근데 빚을 못 갚아.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되면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다. 대물 변제.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나왔다. 부담부 증여. 채무를 물어봐요. 나머지를 물어봐. 채무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다 양도예요. 이거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는 1번밖에 없다. 비과세. 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오른쪽 11번으로 갑니다. 오른쪽 11번. 양도에 해당하는 것. 1번 계속 중복됐어요. 계속 출제되는 거니까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다. 자, 또 나왔다. 부담부 증여. 채무를 물어봐요. 제외를 물어봐. 제외를 물어보니까 증여. 양도가 아니에요. 제외를 물어본다. 자, 그 다음 3번 또 나왔다. 양도담보.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다. 채무불이행시. 변제에 충당되면 대물변제. 양도로 보죠. 자, 그 다음 5번은 공경매는 양도잖아요. 근데 재취득. 재취득은 X.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2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이렇게 출제가 되면 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문이. 12번. 맞는 것. 1. 지분 변경 없이 단순 분할. 5대5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도 5대5예요. 그러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렸죠? 어떨 때 양도다. 지분 변경. 지분 변동이 들어가야 양도예요. 이거는 5대5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보류지를 어떻게 했다. 매각. 돈 받았죠? 매각은 양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 자, 3번. 매도 등등등. 포인트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유상. 유상. 등기등록 안 따지죠? 그래서 왜 틀렸어요?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틀렸네요.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등기로 다 팔아버리죠. 조건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자, 나왔다. 4번. 이번에는 부담부 증여인데 배우자 간. 이거잖아요. 배우자 간은 대가가 없어요. 양도로 안 본다. 입증 못하면 전체를 뭐를 물어야 돼? 증여세.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맞죠? 그러나 근데 앞에 항상 양도로 안 본다 그러면 틀려요. 입증하면 양도로 바뀌어요. 체면은 그냥 양도로 안 본다. 시험장에 가면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5번. 양도담보. 양도가 아니다. 채무 불이행시. 변제에 충당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뒤에가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13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 및 취득시기. 왜 필요할까요? 일단은 기본 정리해야죠. 양도 취득시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유기간. 양도세 계산할 때는 보유기간이 필수죠?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 크기가 달라지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이렇게.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예요.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양도일, 양도시기죠?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다? 대금 청산일이네. 취득일과 양도일. 대금은 뭐다? 잔금. 그럼 이거는 뭐다? 실제 주고받은 날. 절대로 양도세는 뭐를 안 써? 계약상을 안 써요. 뜯어고치니까. 실제로 주고받은 날. 사실상만 쓴다고요.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쓴다. 근데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에 따질 때, 이에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제외. 대금 청산일 따질 때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 시기 따질 때는 제외해요. 그러나 뭐를 따질 때? 양도 가액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포함. 요것만 구분하면 된다고요. 왜 이에 따질 때는 제외한다? 빨리 거두려고. 왜 이에 따질 때는 포함한다? 많이 거두려고. 이렇게. 자, 한 장짜리로 요약하고 돌아가자고요. 1페이지 제일 아래 포인트 나와 있네.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양도 및 취득 시기라고 나와 있죠? 실제 사실상.
밑에서 두 번째 줄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세는 제외 어디에서 대금 청산일에서 제외한다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 계약일에 소금면 한대요. 계약일은 취득세 지문이에요. 그 다음 완성 확정일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고 닦은 실력이 나와야 돼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잔금이 끝났잖아. 아파트가 미완성이잖아. 그럼 잔금 지급일 못 써요.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 그럼 점유 개시일은 시효 취득이죠? 과거로 돌아갑니다. 취득가액을 낮춰. 그러나 취득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점유 개시일이 아니라 시효 완성일. 20년이 되는 날. 그다음 양도세와 취득세, 취득일 헷갈리면 안 돼요. 점유 개시일. 무효도 과거로 돌아간다. 당초 취득일. 자, 그 다음. 환지 처분이 나오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과거로 돌아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그러나 증감이 있다 그러면 공법용어.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그리고 부부기가 뭐다? 1호자산. 이거 1호자산이잖아. 취득시기 의제. 앞에가 뭐가 생략됐어? 19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거는 취득일을 언제 본다? 85년 1월 1일. 그래서 취득일이 84년 12월 30일이 전이다. 그럼 이거를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법은 취득일을 언제로 잡아준다? 85년 1월 1일. 이게 포인트라고요.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13번 1류기. 그러니까 세법은 이론 정리가 필요 없었지. 이것만 잘하면 돼요. 한 장만 이렇게 보고 잘 안 돼서 그렇죠. 자, 13번 계약일 필요 없고 사실상만 뭐라 그랬죠? 니은 동그라미. 8월 31일 계약상은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등기랑 비교해서 빠른 날 8월 22일. 그럼 빠른 날이 언제다? 8월 22일. 근데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다? 양수자. 언제 부담하기로? 5월 1일. 그럼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일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럼 5월 1일은 양도일에서 제외한다. 포함하면 양도세가 늦어지잖아요. 제외하는 거야. 양도일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양도일은 답이 몇 번이다? 8월 20일로 가는 거예요. 8월 20일이다.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 약정일자는 제외한다고요. 자, 14번으로 돌아가죠, 이제. 14번. 토지의 양도 및 취득측이다. 1번. 원칙은 대금 청산일.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날.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해요. 2번을. 상속 개시일. 똑같은 날이에요. 증여는 헷갈리면 안 돼요. 증여받은 날. 받아야 돈이 되니까. 그러나 취득세에서는 계약일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환지처분. 증가 감소가 없네. 없으면 과거로 돌아가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답이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5번은 대금 청산 전.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 전에 뭐였다? 등기. 그러니까 등기 접수일로 가죠.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15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15번. 다음은 양도세, 양도식, 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 1. 원칙은 대금 청산일. 2번 때문에 하는 거예요. 2번 때문에. 자,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잖아요. 네. 대금 청산 전에. 전이 있고 후가 있겠죠, 그죠? 허가일이 있겠죠, 허가일. 허가일. 허가일은 예를 들어서 5월 28일이야. 근데 대금 청산일은 4월 28일이야. 그럼 이거는 뭐예요? 대금,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받았죠?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미리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효야. 무효. 그래서 우리가 예정신고할 때, 예정신고할 때는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로부터. 5월 20일이니까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 7월 말일. 이렇게. 예, 신고 따질 때 신고. 그러나 이 양도일, 양도시기 따질 때는 무조건 받아. 이날입니다. 돈 받은 날. 지금 이거는 뭐를 배우고 있어? 양도시기. 이날 돈 받잖아요. 이날 소득이 귀속됩니다. 그래서 양도일을 따질 때는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무조건 이해로 가는 게 아니라 이해로 간다. 단 이해는 언제만 쓰는 거다? 신고할 때만 쓰는 용어예요. 그걸 결국 이날은 뭐다? 돈 받은 날이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에 보면 무조건 뭐다? 대금 청산일이다. 그러나 예정 신고 기한을 물어볼 때는 달라져요.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보유기간을 물어보는 건지 신고기한을 물어보는 건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 다음 장기할부는 뭔지는 모르지만 소인사 중 빠른 날. 그 다음 4번은 자가건축. 아무런 말이 없으면 허가받고 파는 거 취득했다. 맞는 용어. 시효 취득은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개시일.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장기할부는 대금 청산과 관계가 없어요. 넘기면 해설이 나왔네. 해설이 나왔어요. 소인사 중 빠른 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16번. 자, 16번으로 들어갑니다. 경매. 경매는 언제 돈 내는 날이다? 경매대금 완납일. 맞네. 자, 2번. 2번. 대금 청산일은 언제를 얘기한다? 실제 전부 주고받은 날. 이 날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실제. 어음은 언제가 돈 된다? 결제일. 교부일 하면 안 돼요. 결제일. 결제된 날. 자, 4번은 미완성이다. 완성되지 않았잖아. 그럼 아파트가 완성돼야죠? 대금 완납일 틀렸네.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 미완성이니까.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무효. 무효는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간다. 당초 취득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자, 나머지는 다 봐주시고. 자, 18번. 오른쪽. 의제 취득 시기. 다른 나라. 이거 몇 호? 1호. 주식. 그럼 항상 다른 나라는 주식. 주식이 답이야. 주식. 1호가 아니니까. 의제 취득 시기가 다른 거. 주식. 답이 5번이에요. 그래서 이거 1호 자산은 8485, 주식은 1년 뒤. 파생상품은 이거는 의제 취득이 없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므로 답은 5번이에요. 항상 1호 자산까지가 1호, 주식은 2호. 자, 19번. 19번. 다음과 같은 자산에 대한 양도세 취득시기다. 취득시기를 물어보네요. 취득시기. 그럼 어디를 동그라미 쳐야 돼? 박스를 봐서. 약정일을 치면 안 돼요. 실체지급일. 3월 11일에 동그라미. 실체지급일. 약정일은 쓰면 안 되잖아요. 박스. 뭐를 그렇게 글씨를 엄청 적는 거예요? 진도를 못 나가겠네. 미안해서. 다 적으려니까 따라가질 못해. 참 안타깝네요. 얼굴들이 좀 안 좋네요. 니리끼리 해갖고 잠을 안 자나 봐. 대전 분들은 특징이 올빼미들이 많아요. 작년에도. 그냥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참 그러네요. 자, 그래서 실체지급일 3월 11일. 항상 등기를 비교하죠. 3월 7일. 그럼 빠른 날이 언제다? 3월 7일.
3월 7일 맞아요? 그래서 84년 3월 7일이잖아. 이거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잖아. 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거죠? 무시하고 취득일은 85년 1월 1일.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에요, 3번. 84년 3월 7일 나면 큰일 난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21번. 별 하나 딱 붙여요. 21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렇게 지문이 길어요. 이거는 뭐다? 양도세와 취득세 비교 문제예요. 취득세라고 나왔잖아. 비교 문제라고요. 자, 점유. 양도세는 과거로 돌아가요. 취득가액을 낮추려고. 자, 양도세잖아요. 시효 완성이 아니라 점유 개시일이죠.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20년이 되는 날 완성일 뒤바뀌었어요. 뒤바뀌었다고요. 취득세랑 양도세랑. 자, 그 다음 2번은 장기할부. 장기할부는 소인사중 빠른 날. 취득세에서는 연부라 그래요. 줄여서 무슨 년? 사연. 사연. 개인 제일 잘하는 거 사연이잖아. 그러다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사연. 알아들었나요? 사연이 많은 년을 조심해야 돼. 큰일 나. 남자도 마찬가지고 사연. 있는 연함을 조심하자. 평생 속삭인다고요. 가슴말이 하다가 교통사고로. 자, 그 다음 3번. 자, 개인 유상이다. 양도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구분 안 하고 언제나 사실상만 따져요. 계약상을 안 쓴다. 그러나 취득세는 개인. 계약서를 신고하는 거야, 계약서로. 계약서를 인정합니다. 뒤바뀌었어요. 양도세랑 취득세랑 뒤바뀌었다고요. 아, 개인은 취득세는 계약서로 인정하죠. 양도세는 사실상으로만 갑니다. 뒤바뀌었어요. 증여. 양도세는 돈 받은 날, 증여받은 날. 취득세는 행위니 있어 계약일. 뒤바뀌었다고요. 뒤바뀌었어요. 자, 상속은 똑같아요. 양도세든 취득세든 일반적인 거는 상속 개시일. 피가 들어가서 틀렸죠? 피상속이나 둘 다 상속 개시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어요? 과세 대상 쭉 보유기간까지 끝났네요.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비과세. 빚자가 들어갔어요. 비과세. 자, 과세하지 않는 거 양도세. 자, 비과세. 한 장짜리 한번 볼까요? 자, 뒷면에 딱 비과세가 나왔네. 뒷면만 딱 아웃라인만 잡으면 돼요. 자, 비과세 밑에.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잖아요. 까만 거. 제일 밑에 가운데 농지의 교환분합. 농지의 교환분합 하다 보면 차액이 생기죠? 차액은 어디까지만 비과세 한다? 큰 편의 4분의 1이야. 이거 농사 지을 때. 농사 지을 때 사람이 한 명 딱 서 있잖아. 남편이. 키 큰 녀석이. 이거 무슨 사람이야? 큰 사람. 큰 사람 4분의 1. 아, 우리가 옛날 배웠어 안 배웠어? 쌈쌈 4분의 1이라고. 공법에 시달려서 점수도 안 나오는 거. 자, 그만. 공법은 점수 수수강생의 98%는 안 나와요. 50점 맞기 힘들어요. 가락만 면하자.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공법은. 그렇죠? 그 대신 타과목에서, 특히 중개사법에서 점수 고득점을 해야 되네요. 큰 편의 4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받으려면 요건이 충족돼야죠? 요건이 뭐다? 하얀별, 양도 1연제, 국내 하나, 몇 년 보유, 2년 보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2년 거주해야 돼요. 그 다음 등기되고 딸린 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 한다? 5배, 10배. 땅이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한도가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 집은 10평인데 땅은 만평.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왼쪽. 자, 원칙. 자, 왼쪽 원칙 찾았어요? 원칙은 1세대가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 비거주자는 절대 세금 혜택이 없어요. 원칙. 거주자. 거주자가 팔아야 돼. 앤드 배우자가 있어야죠. 가족을 포함합니다. 하얀 별. 배우자는 언제나 뭘로 본다? 동일한 세대. 꼼수불이죠. 남편도 집이 하나, 부인도 집이 하나.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배우자는 언제나 동일한 세대예요. 자, 그 다음 배우자가 없으더라도 1세대로 본다. 1. 거주자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그쪽은 몇 세예요? 좋은 나이예요. 이제 반, 오, 25, 반대가 되면 이제 머리가 아파져요, 인생이. 연령이 30세 이상. 그럼 거기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세대가 될 수가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이자 미성년자가 아니죠? 1세대가 되려면 2번은 당연한 거고 3번 소득이 있으면 돼. 중간 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 세대를 분리하면 1세대가 되는 거예요. 소득이 있어야 된다. 자, 단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 없죠? 미성년자는 어떨 때만 1세대가 된다? 결혼. 결혼이잖아. 그리고 가족의 사망, 상속이 일어났다는 거죠? 증여는 안 돼. 이런 게 됐고.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167쪽. 22번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비과세 해당하지 않는 것끼리 묶인 것. 기억. 파산 선고는 비과세죠? 비과세잖아. 자, 그 다음 농지의 교환 분합도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그러나 8년 이상 작용한 농지와 미음, 농지의 대토는 비과세 조항이 아니라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감면 조항이에요. 8년 이상 농사 지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면 조항이다. 그래서 니은은 X. 니은은 비과세고 디귿은 X라고요. 감면 조항. 비과세 조항이 아니다. 자, 그 다음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면 비과세죠? 조정 지역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미음은 포인트가 뭐다? 포인트가 농지의 대토. 농민이 농지를 사고 팔 때도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에 의해서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 조항. 그럼 농지는 니은만 비과세 조항. 감면은 용어만 알면 돼. 가끔 니은을 물어봐요. 아닌 것.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대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3번. 이거 가끔 물어봐요. 이거 점수 주려고. 뭐예요? 포인트가? 농지의 교환. 농지의 교환이잖아요. 박스. 그럼 신농지를 교환했으면 반드시 사후 관리가 들어가죠? 몇 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 3년. 3년이에요. 내 3년 농사 지으려고 보니까 갑자기 법에 의해서 수용당했네. 수용도 몇 년 이내에 당하면 된다? 3년. 그럼 3년 하면 농사 지은 걸로 봐. 자, 그리고 뭐다? 차액은 큰 편에 얼마까지? 4분의 1까지. 우리 3, 4분의 1이잖아. 숫자가 이거. 3, 4분의 1.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이네. 자, 그 다음 24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거주자가 팔아야 돼요. 비거주자는 주거생활 안정하고 관련이 없다. 답은 1번이네. 그리고 2번.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죠. 가족. 등기해야죠. 그리고 4번. 양도일연제 1세대가 1주택. 고가주택은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나왔다. 5번. 2년 이상 보유 중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2년 이상 거주가 들어가야 돼. 꼭. 그리고 과로. 과로는 뭐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됐어요. 이럴 때는 2년 보유가 아니라 3년, 1년 더 보유해야 돼. 비거주자는 불이익을 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계속해서 보유기간이 뭐다? 2년 이상이 아니라 3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24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몇 번? 1번. 자, 그 정도만 알아둬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27번. 별 하나 딱 붙여요. 개정법이 있어요. 27번. 개정법이 있다고요. 27번은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자, 1. 양도 당시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하면 안 돼요. 항상 요건은 양도 당시. 거래가액이 8억 원이죠? 이거 일반 주택이잖아. 9억이 안 넘어가니까 피과세 하잖아. 2년 보유했기 때문에 일반 주택. 9억 초과는 과세하는 거예요. 자, 2번. 이거는 뭐다? 1세대 1주택자가. 매매 계약서. 비과세 받는 자야. 비과세 주택이야. 근데 뭐를 적었어? 매매 계약서,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 뭔 뜻이다? 업계약서. 또는 다운 계약서를 적었어요. 그럼 비과세 혜택을 안 줘. 과세. 업계약서, 다운 계약서. 그래서 실무에서는 업계약서, 다운 계약서를 잘 쓰는 사람들이 돈을 무지하게 벌어.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4번. 4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그럼 업다운 계약서 쓰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그죠? 법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자, 4번. 포인트가 뭐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 그럼 등기가 불가능하는 미등기로 안 봐요. 미등기로 안 봐서 피과세를 해줍니다. 자, 5번이 이게 바뀐 거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지적을 재조사한다. 우리나라 지적은 대부분 종이로 돼 있죠? 지적이 이거를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디지털로 바뀝니다. 그럼 디지털화 시키려다 보면 뭐다? 내 땅이 줄어들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포인트가 내 땅이 뭐다? 감소. 그럼 국가로부터 땅에 대한 조정금을 받는다고요. 그럼 작년까지는 법조문이 없어서 세무서에서는 세금 내라 그래요. 근데 올해부터는 뭐다? 특별법, 부득이한 사유, 국가가 하는 뭐다? 업무에 협조하라고. 어떻게 한다? 비과세 되는 거예요. 조정금. 신설된 거예요. 올해 이거 조정금, 면적이 감소. 땅을 팔았지만 올해부터 법에서 비과세 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29번. 별 하나 딱 붙여요. 29번. 이번 시험에 무조건 출제돼요. 어떤 지문이? 조정대상 지역이란 지문이 나와요. 조정대상 지역에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9번. 그럼 조정대상 지역 판단은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예요. 집을 샀는데 조정지역이야.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그러면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하고 팔아야 비과세 받아요. 자, 그 다음 2번.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죠? 조정지역이잖아. 근데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해제됐더라도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소급 적용 안 해요. 법은.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지역 있잖아. 2년 이상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거주. 보유만 하고. 틀렸죠? 소급 적용 안 한다고요. 보유화만 하고. 틀렸어요. 2년 거주가 들어가야 돼요. 답은 2번이네. 자, 3번. 그러나 무조건 2년 거주 따지면 안 되죠. 모르고 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뭐다? 조정지역 공고가 있는 날 포인트가 밑줄고 이전에 모르고 샀어.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전이니까 모르고 샀으니까 2년 거주 안 따져요. 다만 무주택 세대인 경우만 집이 하나 있는 자는 2년 거주 받아요. 전이더라도 무주택자만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자, 4번. 자,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럼 2년 거주를 피하려면 무슨 사업하라? 임대 사업하라.
8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하면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대 사업하면 혜택 주겠다 이거지. 자, 그다음 5번. 취득 당시 조정 지역의 소재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른 임대 사업을 해서 그럼 4년짜리도 있고 8년짜리도 있겠죠? 그럼 임대 사업을 하면 원칙상 뭐다? 양도할 수가 없다. 원칙상 양도할 수가 없다. 그러나 팔아먹으면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세금 혜택을 안 주고 추징을 하고 과태료를 물어버려. 그러니까 원칙은 팔 수 없다. 팔아먹으면 세금도 불이익을 주지만 과태료 등등등 불이익을 줘요. 그러니까 원칙은 팔 수 없다. 그러나 예외는 팔 수 있는 거예요. 팔면은 바로 불이익을 준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요.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